바바이디 라오스 쩔뽀뽀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날이 좀 많이 추워져서 조금 고생했다, 고생 아닌 고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따뜻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려 오늘 제가 날씨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네,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너무 호들갑을 떤 거 같죠? 보여드릴게요. 31도. 31도. 지금 한, 지금 여기 시간이 12시 54분인데, 점심 때죠? 31도예요. 네, 그때만 해도 한낮에도 이렇게까지 안 따뜻하고 되게 좀 춥다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특히 바람 부는 날은 근데 오늘 무려 31도까지 올라가면서 갑자기 많이 네. 더워지고 이렇게 또 반팔을 입고 나왔습니다. 땀이 납니다. 땀이. 네, 날이 더워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추위를 워낙 많이 타고 추위가 좀 싫은 사람이라서 오히려 따뜻한 이런 날씨를 좋아하니까 조금 덥더라도 오히려 이런 날씨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이번 아무래도 뭐 수족냉증 있고 하니까 네. 이런 따뜻한 곳이 훨씬 낫지. 네.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데 마징가 주먹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추운 것도 좋고 더운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뭐 더운 나라에서는 또 더워야지 또 제맛이니까 추우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운 것보다 차라리 더운 게 낫다. 그렇지. 네. 어쨌든 이렇게 좀 갑자기 또 이렇게 날씨의 변화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 건가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라오스가 저 모계사회입니다. 태국과 비슷하게 모계사회인데 저희가 모계사회라는 거를 잊고 살다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모계사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무래도 여성의 지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부계사회잖아요. 모든 것이 남자 위주로 굴러가는 그런 사회인데 그렇죠. 여기는 의외로 여성의 파워가 세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겪은 경험담 위주로 저희가 아무래도 뭐 전문가도 네.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전문가지 입장보다는 저희가 겪은 경험담 위주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이런 것조차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혹시라도 뭐 그렇게 불편해 하시지 마시고 뭐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겪으신 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네.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여성의 파워가 세다라는 걸 느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남자들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라오스 남자들이 좀 불성실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뭔가. 약간 여자들보다. 여자들보다. 네네네. 라오스에는 특히 여자들이 훨씬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어떤 경제활동 같은데도 훨씬 더 좀 적극적이고 바깥일을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생활력이 강하다. 네, 생활력이 강하다. 라오스의 여성분들이.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체로 남자는 무조건 바깥일을 해야 되고 뭐 물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물론 일하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런 사회적인 관념이 남자들은 바깥에서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큰데 라오스는 이제 여자가 오히려 저희가 느끼기에는 여자가 오히려 무조건 열심히 좀 생활력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 관련해가지고 겪은 에피소드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봐. 그쵸. 우리가 일례로 저희가 과일 가게, 자주 가는 과일 가게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 가게도 있고 뭐 과일 가게도 있고 이런데 채소 가게 같은데도 아저씨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이제 아줌마들 시장에도 가면 물건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줌마들이 팔고 계시고 또 뭐 과일 가게 같은 경우 저희가 특히 이제 단골로 자주 가는 과일 가게가 있는데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이제 만약에 같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일을 한다 이러면
이렇게 여자분이 훨씬 손님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물건을 이렇게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는 여 사장님이고 남자 사장님은 이제 항상 여유가 넘치시죠. 하던 게임도 하고 아니면 누워 계시는 분도 누워 있고 또 뭐 아기도 보고 약간 그런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가도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부부가 같이 계시다 이러면 그 여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뭐 흥정도 하시고 가격도 뭐 예, 말씀하시고 하면 그 남자 사장님은 그 옆에서 계셔 주거나 아니면 뭐 옆에서 그냥 뭐 게임 하시거나 파워가 조금 없지 않나 이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저희 눈에 아니죠, 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여기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인 거죠. 네. 여성의 어떤 그런 생활력이 강하고 훨씬 여성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동차 그 파시는 분들 얘기로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동차를 고르잖아. 자동차 고르고 뭐 하면 그분들이 메인이 아니래. 일단 그분들 다 골라도 나중에는 아줌마나 할머니가 백을 뭐 메고 와야지 이제 그분이 직접적인 이제 파워가 있는 거야. 네. 그분들이 와야지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더라고. 남성분들이 아무리 와봤자 뭐 차를 직접 사기 전에는 여성분들이 와야 된다. 여성분들이 와서 결제를 해야 된다. 그야말로 물주는 이제 여자분이다. 물주는 여자분이다. 네. 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확실히 여기는 여성 파워가 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침에 요즘 매일 나가서 이제 강변에서 메콩 강변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 나가서 걸어요. 근데 한 7시 30분쯤 나가면 걷다 보면 한 8시 반에서 뭐 9시까지 되기도 하는데 8시 반 요때쯤이면 대부분 출근하고 뭐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빠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요. 놀이터에 공원에 이제 나와서 거기 운동기구도 있고 뭐 아기들 놀이터식으로 좀 꾸며져 있는데 거기를 이제 아빠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엄마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아마 일하러 갔겠죠. 그래서 그런 물론 아빠도 다른 직업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아빠들이 그렇게 아예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공원에서 아침에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엄마들은 직장으로 가고 아빠들은 집에 계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무래도 제가 어디 영상을 보니까 특히 그 태국의 이산지방 동북부 지방 그 이산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여성분들이 그 경기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태국의 북동부 지방 이산지방이고 예전 라오스 지역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라오스 지역도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여성분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뭐 생각도 들고 합니다. 여기는 태국과 비슷하게 뭐 결혼을 할 때 시청금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영필이님이 얘기를 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결혼을 할 때 예단비라고 해서 신부 측에서 신랑 쪽에 뭐 현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현물 같은 거 이불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살림살이 같은 거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을 사드리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가 시댁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쪽에서 남자 쪽으로 예단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거하고 반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돼요. 약간 우리나라 그 대리사위. 대리사위처럼.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그런 지금까지 뭐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남자가 들어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지참금식으로 아내 집에 예, 처가에 이렇게 돈을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여자를 사온다 약간 잘못 생각하면 잘못 인식이 된 거죠. 그래야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이 너무 귀해서 여성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지참금을 감사하다라고 드리고 남자는 그 여성의 집에 대리사위처럼 들어가서 그 여성의 집에 산다. 그런 개념이죠. 네. 우리는 며느리가 시댁으로 들어가지만 여기는 이제 사위가 처가로 들어오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지참금을 드리는 그런 문화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 풍습을 따르면 보통 유산은 장남에게 물려준다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막내 딸에게 물려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문화죠. 막내 딸에게 물려주는 나 막내 딸 그러나 우리 집은 라오스가 아니지. 막내 딸에게 우리 영미리님은 네, 막내 딸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럴 정도로 그 여성의 지위가 높다. 어쨌든 여기서는 결혼해서 사위랑 딸이 이제 처가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부모님에게 되게 효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엄마랑 딸이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딸들도 당연히 이렇게 부모님을 모신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놀랄 때가 많은데 여기는 항상 가족 중심이잖아. 가족 중심.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의 그런 의식들하고 비슷한 면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족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또 부모님한테 굉장히 효도해야 되고 막 이런데 근데 그 중심에 여자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자매들 간에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게 처가 식구들끼리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끈끈한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아까 지참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나라에 동남아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혼을 주선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이 좀 그런 사회 문화적인 설명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마치 신부를 사오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혼하신 분들 많은데 이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결혼 문화가 다른 거에서 오는 어떤 부분인데 마치 그렇게 여자를 사와서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 네, 올바르게 잘 서로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결혼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네, 바람입니다.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 라오스 모계 사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성의 지위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만의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의견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공감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뭐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 라오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오스 쫄보부였습니다. 갑자이 대나무 별장님을 위해서 저희가 인트로를 준비해봤습니다. 사바이디 라오스 잉꼬부부입니다. 잉꼬부부였습니다. 겁자이 감사합니다. 겁자이.